자, 반갑습니다.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. 오늘은 이제 뭐 6월 모의고사죠. 얼마 안 남았습니다. 6월 모의고사 대비 캐스트를 촬영을 해볼 거고, 우리가 이제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뭘 가져가고,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, 무언가를 취해야 되는가,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.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일단 뭐 개요를 정리를 하면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, 시험 일자는 이제 6월 1일 첫날에 보게 되고요. 목요일 날 봅니다. 범위는, 공식적인 범위는 이제 여기까지요. 역학적 시스템까지 제공이 되는데, 얘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, 이제 우주의 생성과 원소의 생성, 우리가 이제 빅뱅으로 시작한 첫 단원부터 시작해서 신소재까지, 요렇게 한 파트가 있고요. 이게 대단원 1단원이죠. 그 다음에 대단원 2단원의 첫 도입부인 역학적 시스템 파트가 들어갑니다. 여기가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, 이제 통합과학 수업을 해보면,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, 학생들이 대부분 이 단원을 가장 어려워합니다. 근데 이 단원이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별력이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들어간다고 꼭 인지하시고 꼭 공부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. 되겠죠?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위에 있는 흰색 글씨 되어 있는 부분을 중간고사 범위로 보셨을 텐데 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.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으로 공부해놨던 거, 내신 준비하면서 공부해놨던 거 기본빵. 뭐, 다, 잘 하죠? 그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 부분 좀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요 범위를 벌써부터 시험 범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. 그래 봐야 4분의 1이 조금 넘어가는 단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충분히 수행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절대평가입니다. 상대평가가 아니야. 그래서 40점 넘어가면 이제 1등급, 그 밑으로는 이제 5점씩 차등 등급이 설정이 되는데, 이왕이면 1등급은 기본으로 받아주시고, 그리고 나아가서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자, 보시면,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작년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좀 보죠. 제가 역학 문제 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. 왜 가져왔냐면, 지금 뭐 당장 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,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.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의 길이가 좀 길이감이 있고요. 그 다음에, 20번이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20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고, 난이도가 뭐 완전히 쉽지는 않습니다. 뭐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, 완전히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그냥 대충 들어가서 맞고 오면 되겠지라고 쉽게 보고 덤볐다가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꼭 보시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또 하나 보시면 18번입니다. 18번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번부터 20번까지 있으면, 18번, 19번, 20번 얘네들은 이제 범위 순으로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꼭 뒤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, 작년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이 역학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곤란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이니 뭐요 정도는 가볍게 푼다라고 하시면 준비를 뭐 하시면 되겠고,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는 게 도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래요. 자,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뭐 얘네가 여러분들의 대학교나 뭐 아니면 이뭐 입시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는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, 제가 봤을 때 모의고사, 이제 고1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한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. 첫 번째는 내신과의 연계성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잖아. 고등학교에 들어가시면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라고 흔히 부르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에 빠르게 익숙해지시고, 또 하나 익숙해져야 되는 거는, 중학교 때는 나도, 그 문제 다 풀고, 뭐 5분 만에 다 풀고, 뭐 10분 동안 3번 검토하고, 그다음 한숨 잤다가 일어나서, 뭐 덤블링도 2번 했다가, 그래도 시간이 막너 철철 넘쳐 흘러. 나도 그랬고 다 그래.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에 빠르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. 사실상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푼다라는 느낌도 있지만,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푼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통합과학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기도 하지만,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에서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이 내신과의 연계성 꼭 가져가시고, 준비 잘 하셔요. 여러분도 어차피 이제 기말고사 보게 될 텐데, 공부 그때 뭐 2주 전에 막 때려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,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서 이왕이면 이 시험도 좀잘 보시면 좋겠고요. 모의고사 문제가 내신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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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습니다. 그래서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,
또 하나 준비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역학적 시스템 준비 잘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이번에 본인 기말고사 시험에 이 범위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고력은 갖춘 상태에서 들어가야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두 번째는 매번 말씀드린 거잖아. 공부라는 게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렇다 쳐.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뭐 그냥 내신 일주일 전에 공부 바짝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탁 들어가고 벼락치기 한번 딱 해가지고 들어가고 뭐 전날에 밤새서 들어가고 다 좋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소모되지 말고 누적돼야 돼요. 이게 되게 중요하다?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모되지 않고 누적이 됩니까?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복습을 여러 번 자주 하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공부 방식에 있어서 단순암기를 지향해야 돼요. 맨날 하는 얘기거든. 이 지난번 3월 모의고사 준비할 때도 이 얘기했어요. 단순암기는 지향해야 돼.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. 이제 빨리 여러분들은 이해를 통한 공부로 갈아타시고 본인이 이러한 흐름 속에 편승할 수 있다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. 공부라는 것이 단순하게 순간순간 점들을 모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선들을 모아가야 돼요. 그래서 이해를 통한 공부를 꼭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고 연습하시고 그럼 어떤 게 암기를 통한 공부인지 어떤 게 이해를 통한 공부인지 모르겠다! 라고 한다면 뭐 이런 말 할 그건 아니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.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. 꼭 부탁드릴게요. 이해를 통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 준비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찌됐건 저찌됐건 공부를 좀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고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되겠죠? 고생 많으셨고 다음 캐스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